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디자이너가 웹 디자인과 웹 개발을 배웠을 때 어떤 점이 정말 편리한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웹 개발이라는 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조립식 주택을 짓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블럭식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내용을 좀 바꾸거나 커스터마이징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HTML과 CSS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공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 디자인의 영역은 엄연히 난이도가 다른 영역이니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개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개발 공부의 어려움을 의해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개발 도구를 배웠을 때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리를 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일단 템플릿 구조를 다루게 되면서부터는 모든 디자인을 굳이 직접 디자인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마치 조립식 주택을 짓듯이 이미 만들어진 UI 블럭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이걸 서로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 인터넷상에 열려있는 HTML 템플릿이나 코드펜 같은 서비스들이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자료들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디자인 규격으로서 제가 디자인을 많이 손을 보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습작을 만들 때에도 시안 한두 장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사이트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안에서 원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기만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사이트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작업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모질라 재단의 공식 튜토리얼인 MDN을 참고하거나 코드펜 같은 HTML이나 CSS 소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튜토리얼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에 HTML 템플릿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이미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기본 규격들이 다 요즘은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은 반응형 웹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간단하게나마 애니메이팅이 들어가 있거나 실제 상용화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템플릿들을 연결시키고 짜짓기만 해도 이거 분명히 상업용으로 쓰거나 내 작업용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는걸? 하는 거를 실제로 체감을 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웹 개발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부터 UI 디자이너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같이 어려운 내용들은 당장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HTML과 CSS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실제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 보거나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나 혹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혹은 외부 활동 등을 소개해 보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되어주거든요. 여기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웹상에서 적당한 HTML 템플릿을 하나 잡아다가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기존 소스코드에서 필요한 내용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고 이러면 원하는 내용이 금방 완성됩니다.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들도 CSS를 뜯어내고 나면 이런 시안처럼 정말 단순한 텍스트들과 목록 규격들의 반복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이트에 대한 기획서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그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UI 디자인을 접할 때 다뤘던 앱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안을 만드는 데에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실제로 딴 사람들한테 구현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새롭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수정을 좀 가해가지고 나만의 디자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직접 웹 개발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는 실제 배우는 데 필요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대부분의 지식들이 개발자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뭔 내용인지, 실제로 얘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고 얘를 왜 써야 되는 건지 체계적인 정리된 지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직접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자료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이 단계별로 상황별로 찾아서 써야 하는지를 아는 거, 이 부분만 알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웹디자인을 혹은 웹 개발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내용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낼 거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이건 웹 개발을 진짜 1도 모르던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리한 게시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만 쭉 따라오셔도 금방 웹개발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웹개발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 목록도 있고 게시글 링크들을 제가 정리를 해둘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결국 일정 연차 이상이 채워지고 나면 UI 디자이너가 단순히 앱만 디자인해서는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라는 걸 좀 넘어서서 웹 개발을 배웠을 때 UI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규격이나 웹 구조 설계, UI 요소 변경이나 내용 바꿔치기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리플러스의 영상 채널에서는 여러 웹 관련 기술이나 실제 작업 방법, 신규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어렵다고 무조건 덮어두기보다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코딩의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같은 영상들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도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로 정리를 좀 해둘게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